큐 사인 주세요. 예. 한국공학할림원 회원 여러분, 그리고 AI 미래포럼 멤버 여러분, 한국경제신문 AI 경제연구소장 안현설입니다. 안녕하시죠? 오늘 초거대 AI 웨비나 제3탄입니다. 한국공학할림원 컴퓨팅 분과와 기술경영정책 분과가 AI 미래 프로그램과 손잡고 제1회 초거대 AI 웨비나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고요.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제2회는 초거대 AI 비즈니스 모델로 또 큰 주목을 받았고요. 오늘 제3탄입니다. 초거대 AI와 관련해서 많은 담론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초거대 AI 한계 돌파를 위한 R&D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예고인데요. 아마 마지막 그 제4탄은 초거대 AI의 어떤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해서 어떤 법 제도 규제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발제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귀중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진행 전 인천재능대 총장님이신데요. 지금 카이스트 명예교수님으로 계시고요. 한국 AI 역사의 초창기 1세대 그룹에 해당되시는 아주 상징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김진행 교수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학할림원의 기술 경영 정책 분과하고 컴퓨팅 분과 그리고 AI 미래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초거대 AI 웨비나 시리즈의 세 번째로서 현재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R&D 전략이라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발제를 하시고 토론할 것입니다. 초거대 AI 능력에 모두들 놀라고 있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ChatGPT의 사용자가 두 달 사이에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제시어를 제공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높아서 경진대에 나가서 수상을 했다고 하죠. 모든 언론들이 ChatGPT 등의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ChatGPT의 능력이 놀랐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죠. 멋진 시도 써줍니다. 저도 노래 가사를 보여주면서 야 이와 같은 분위기의 시를 한번 부탁했더니 아주 멋지게 작성해 주더라고요.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방송 드라마의 줄거리도 뚝딱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챗GPT는 특히 언어를 잘 구사합니다. 학생이 작성한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한 에세이를 아주 수려한 뉴욕타임스 사설 형식으로 바꿔 주었다고 하고요. 이 글을 Dear Fellow Koreans 하고 시작하는 오바마 대통령 2의 감동적인 연설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언어를 구사하고 글을 쓰는 것에서는 못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ChatGPT는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인공지능의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그럴듯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범용 인공지능이 아니냐 하는 논란도 야기했죠. AI 연구자들이 꿈꾸는 범용 인공지능은 한참 멀었습니다만 ChatGPT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떠한 인공지능보다도 범용 인공지능에 가까이 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ChatGPT의 기반이 되는 대형 언어 모델, 앞으로 제가 LLM이라고 그러겠습니다. 크기가 커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창발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학습 능력이 증가하고 논리적 사고를 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중합니다.
아직 이 창발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언제쯤 창발적 능력이 발생하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를 더욱 연구해서 효과적으로 창발적 현상을 발현시키는 연구, 어종꺽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멋진 창발적 능력과 함께 LMM은 커다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를 헬루시네이션이라고 환각작용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어느 학자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이 쓰지도 않은 논문을 거론하면서 엉뚱한 내용을 주장하기도 하고, 근거 없이 고매한 법률가를 성추행범으로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장에서 앞에 단어를 보고 다음 단어가 어떤 것이 나올까를 예측하는 기술이 LLM 기술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의미로는 도저히 통하지 않는 문장도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성한 단어를 다시 이용해서 다음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워낙 많은 파라메타를 사용하는 거대한 신경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환각작용이라고 부르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능력은 우수한데 간단한 질병으로 성능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것으로 좀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개입으로 환각작용을 줄였다고 자랑도 하기도 하고, 며칠 전에는 구글의 CEO는 이런 환각작용을 치석에 비유했더라고요.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치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충치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된 답을 낸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오락가락 하면서 잘못된 결과를 낸다는 것은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환각현상은 LLM을 기반으로 하는 AI의 타고난 약점입니다. 이런 오류가 있는 시스템을 공개하거나 서비스에 배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ChatGPT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챗GPT의 열풍을 보면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산업혁명을 생각합니다. 증기기관은 물을 덮여서 증기의 힘으로 동력을 생산했습니다. 크고 무겁습니다. 작동을 시작하려면 예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증기기관차는 도심의 골목을 누비고 달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가솔린 엔진이죠. 가솔린 엔진은 가볍고 시동을 빨리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착한 자동차는 우리 도심의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솔린 엔진도 약점이 있죠. 엔진에서 열이 나는 겁니다. 엔진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냉각 시스템입니다. 냉각 시스템이 부착되어서 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계속 달릴 수가 있었죠. 이제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자동차는 이후 운송업, 관광업, 보험업 등 많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습니다. 현재의 LMM 기술은 환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엔진에 열을 식힐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장치가 어떤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에는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기계 학습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다가 지구 온난화로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올 정도입니다. 많지 않은 데이터를 잘 배우는, 그래서 일반화도 아주 잘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책을 읽지 않아도 높은 지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서적을 읽어서 필요한 전문성을 쌓아갑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우리 연구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의사결정이 빈번해지자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규제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AI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이 다음과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인공지능은 합리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편견이 없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설명 가능하고 도출하는 결과는 해석 가능해야 합니다. 행동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적절하게 관리되고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또 죽으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과 연구자들이 큰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연구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과 국가의 인공지능 인력과 연구의 지원은 특별합니다. 연구 지원하는 국가와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려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러한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기술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챗GPT가 약점을 보이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저는 규제를 뭐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너무 요즘에 그 인공지능의 현상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야, 인공지능이 만드는 어떠한 그 선언은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런 정도의 규제도 가능하지 않은가 하고 뭐 망상을 해봅니다. 저는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한두 분이 다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전문가라 하더라도 특히 일부분만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아는 것을 공유하고, 인공지능과 공생하는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챗GPT에서 보듯이 인공지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AI의 본질,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고 도구로서 잘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감동적인 기조연설에 준하는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문제점,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거대 R&D 전략을 아마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께서 훌륭하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공지가 나갔을 때는 우리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의 주재걸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우리 최재식 같은 동대학원 교수님께서 긴급히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재식 교수님은 산업 현장의 혁신 생산성을 위한 인공지능, 뭐 어떻게 보면 뭐 인더스트리얼 AI 쪽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인이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뭐 참고로 인이지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이끌겠다는 포부로 창업된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아,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웨비나는 주재걸 교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사정이 생겨서 제가 진행만 이렇게 실수 없이 잘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잘 소개해 주신 대로 최근 챗GPT의 놀라운 성공으로 초거대 AI 모델이 최근 AI 기술 발전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이래서 이제 산학연의 다양한 AI 연구자들, 사용자들, 그리고 사업가들이 이런 초거대 AI 모델을 중심으로 어떻게 모델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와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어디에 갈까,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초거대 AI 학습가를 위한 R&D 전략을 주제로 다섯 분의 저명한 연구자분들, 관계자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오혜영 교수님이시고요. 오혜영 교수님이 2008년에 MIT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하이트 경산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공지능 연구원장도 맡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ICLR 뉴립스에서 프로그램 체어, 저널 체어를 하시면서 또 우리나라 인공지능 연구의 위상을 또 많이 키우고 계신데요. 초거대 언어 생성 AI 신뢰성을 주제로 오영 교수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를 일단 쉐어를 하면 보이시죠? 네, 최지식 교수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김진영 교수님의 소개가 너무 기조연설이었나요? 너무 정말 훌륭해서 제가 사실은 오늘 초거대 AI가 뭐 얼마나 좋은지 그 파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했는데 김진영 교수님이 벌써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이 한국형 생성 AI 사실 그전 슬라이드에 Generative AI for All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제목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더 뭔가 정부에서 정부 과제 제안서 제목 같은 한국형 생성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저희가 이거를 개발을 하겠다라기보다 왜 한국형이라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리서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현실 소장님 뮤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노이즈가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생성 AI for All, Generative AI for All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젠더에 대해서 아니면 레이스에 대해서 편향이 굉장히 심하다. AI 시스템들이.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없앨까? 그러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 컴파스라는 거죠. 이렇게 미국에서 그 미국의 법률 쪽에서 사용하는 AI인데 여기 되게 obvious하게 이 흑인 여성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다. 8점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백인 남자가 훨씬 더그 전에 시리어스한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레이셜한 차별을 보여준다라는 게 이슈가 됐고 사실 제가 여기 하정우 소장님도 계시지만 파파고도 이런 비슷한 이건 젠더에 대한 건데 검사, 의사, 판사에 대해서는 he라고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이제 가정주부가 나오면 she라고 이런 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 얘기할 것은 이 generative AI에 대해서 이게 리즈닝도 못하고 뭐 한국어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예시를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과제 제안서 쓰면서 고려장이 뭐야? 뭐 한국에서 동생이 남편 뭐라고 불러? 지잡대는 뭐야? 이런 거를 질문을 하면 이게 이제 GPT-4 업데이트 된 후의 얘기인데 고려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려장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사용된 고려 제품에 부착됐던 상표나
사이버나 라벨을 말한다라는 이제 그럴듯하지만 굉장히 틀린 답을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의 남편이라 그러면 남동생의 남편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그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지잡대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지방의 뭐 거주지에 대해서 잡담을 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서 볼수 있는 거는 사실은 한국어 LM이 필요하다. 뭐 이제 네이버나 LG나 뭐 그런 데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얘기를 제가 또 얘기를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이런 건데 네이버 영어 한줄 평을 보면은 실제로 이런 댓글이라 그래야 되죠. 한줄 평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sentiment analysis를 사람이 해보면 학생들은 그냥 굉장히 몇초 만에 이게 부정이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language 모델에다가 넣어서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하면 얘는 이제 노이즈다. 이거는 난 모르겠다. Out of distribution input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한 3초만 쳐다보면 이게 한국어 노멀 센텐스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받침을 미음 받침을 붙인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 랭귀지 모델을 일로 그러니까 센티멘트 클래스파이어가 답을 못 내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언어를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잘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cultural sensitivity 혹은 언어에 대한 sensitivity가 떨어지는 language 모델이다. 그리고 대화에서 우리가 ChatGPT 하면 이제 다 대화형 모델이니까 대화를 또 학생들한테 시켜보면 이제 뭐 할까? 글쎄 영화는 어때? 라고 했을 때 답변이 뭐가 나올까? 그러면은 뭐 이제 다양한 답변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이 똑같은 내용에다가 요만 붙여가지고 이게 존댓말을 하게 하면 네, 이러다가 들켜요. 그래요, 사겨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대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스팅티브리 알고 있고 이 관계가 바뀌면은 대화 내용도 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클로버 X한테 시켰을 때 어떻게 할까? 사실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한, 그리고 문화적인 인텔리전스는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cultural sensitivity,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또 우리가 챗GPT와 이루다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묻는 거에 대해서, 나이를 묻는 게 한국에서는 사실 무례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물어봐요. 굉장히 많은 컨텍스트에서. 그렇죠? 특히 친구의 경우에는 나이를 물어봐서 이제 그때부터 호칭 이제 들어가죠. 근데 챗GPT는 한국어로 물어봐도 기본적으로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무례하고 친구의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루다는 사실 반대로 얘기해요. 미국에서 이게 다른 사람 나이 물어봐도 되냐라고 했을 때 아니 전혀 안 그래. 누가 뭐라고 해? 이런 식으로 이 미국에서의 그 신뢰가 되는 거에 대해서 문화적 차이를 모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빠르게 솔루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글에서도 이런 문화적인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2017년, 2018년에 구글에서 Inclusive Image Project라는 걸 하면서 이거를 한 이유는 이제 구글의 그 직원들에게 자기의 결혼식 사진을 보내라라고 했더니 이제 다양한 사진을 보냈는데 이 왼쪽 세 번에 대해서는 이게 결혼식이고 뭐 브라이드고 그룸이고 그런 거를 이제 태깅을 해주는데 이네 번째에 대해서는 그냥 person, people이라는 태그를 붙여줘요. 이거는 이제 구글 그 자기네 모델이 이런 이제 아프리카의 전통 문화적인 이제 예복을 입고 하는 예식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페이퍼를 씁니다. No classification without representation. 그래서 geodiversity issue가 있다. 오픈 데이터셋에. 그래서 이 페이퍼를 보면은 이 페이퍼를 보면 이
오픈 이미지라는 이제 CV 쪽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셋, 그리고 이미지넷이라는 이두 개의 데이터셋을 보면 뭐 미국이 뭐 절대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서유럽 쪽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반 이상이고, 나머지 세계에서 나오는 이미지는 굉장히 적다. 이게 지도를 보아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호주에서 좀 나오고, 일본 좀 있고, 중국 좀 있고, 나머지 뭐 아프리카, 뭐 이제 남아메리카 쪽은 전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담론이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제 많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저와 제 학생들이 하는 연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그 네이버도 계시고, 우리 클루 프로젝트는 이제 많은 기관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한국어 NLP 데이터셋을 만들고 벤치마크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뉴입스 2022년에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조선왕조실록, 사실 주재걸 교수님이 사회를 보시려고 했었는데, 주재걸 교수님도 이 실록에 대한 페이퍼가 있고요. 저희도 이제 여러 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도 하고, 뭐 거기에서 이제 뭐 벤치마크 비슷한 것도 만들고, 그래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NLP 연구를 하자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좀 오늘 이제 아까 김진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랭귀지 모델의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에틱스, 윤리적인 이슈고, 그 중에 랭귀지 모델이 또 이루다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 거는 이제 혐오 발언입니다. 그래서 혐오 발언과 편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화적인 것을 고려해서 한 연구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올해 아니 작년 EMNAP에서 발표된 Korean Offensive Language Dataset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네이버 댓글과 유튜브 댓글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태깅을 한 거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뭐 김정은에 대한 혐오 표현도 있고, 뭐 틱톡, 뭐 트랜스젠더, 조선족, 이런 댓글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썼고, 이런 거를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클래스파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을 보면, 저희 이 콜드 데이터셋이랑 그 미국 영미권에서 많이 쓰는,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Hate Explain이라는 오펜시브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 타겟 자체가, 혐오 표현의 대상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빨간색으로 한 거는 한국어 데이터셋에는 나오는데, 미국 영어 데이터셋에는 탑 10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으로 된 거는 한국어 데이터셋에 안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페미니스트, 프로그레시브, 그다음에 기독교, 중국인, 조선족, 이제 진보, 이런 거에 대한 게한 혐오의 대상이 되는 한국어 데이터에서 저희가 찾은 거고, 미국의 그 영어권에서는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대인, 아랍, 난민, 네, 백인, 뭐 히스패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게, 우리가 이 혐오 표현 같은 연구를 할 때에도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단순히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고려할 부분은, 그 저희가 노티스한 부분은, 이 영어 데이터의 경우 굉장히 미국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국이나 호주만 해도 여기에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또 미국 쪽에서 해야 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권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그 한국어 데이터, 콜드 데이터와 헤이트 익스플레인이랑 또 이제 아라빅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연구고, 이거는 사실 이번 주 지금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하는 EACL의 워크샵, 컬처 NLP에 대한 워크샵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세 언어의 혐오 표현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합니다. 그 샘플 데이터, 그 테스트 데이터를. 그래서 그거를 각각의 클래스파이어, 혐오 표현 클래스파이어를 돌렸을 때 이게 혐오 표현이냐 아니냐를 디텍션 하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어 데이터셋에 있는 이 표현인데, 혐오 표현인데, 남녀 평등 주장할 거면 동의하라고, 뭐 처벌 혜택은 다 처받으면서 왜 처벌받는다고 말하는지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아, 이게 이제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표현이다라고 퍼지티브 샘플이고요. 그거를
영어와 아랍어로 트랜슬레이션을 한 다음에 거기에 클래스파이어를 돌리면 둘다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두 번째는 영어 데이터에서 이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 이후에 왜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 유대인인데 어차피 유대인인데 죽었어야 돼. 약간 그 유대인에 대한 혐오 표현인데 그거를 한국어와 아랍어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클래스파이어를 돌리면 똑같이 혐오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이 에스닉 바이어스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2021년 UNFP에 나온 거고 한국어 이제 sentence template인데 a person from 그다음에 이제 Basque is an enemy 이거를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터키어 이제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답이 뭐냐 나라 이름 중에서 이거를 하라고 하면은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은 적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언어에 따라서 이 에스니시티에 대한 바이어스, 국가에 대한 혐오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그거에 대한 미티게이션 방법을 제시를 해서 미티게이션을 하고 나면 이제 혐오가 좀 줄어든다, 혹은 편향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시간을 딱 맞추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생성 AI에 대해서 신뢰성을 위해서는 검증, 그 할루시네이션 말씀하신 김지영 교수님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또 AI를 써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그런 연구도 굉장히 중요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영향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법률이나 뭐 그런 규제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입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가 잘 분석도 하고 또 우리의 문화 그리고 아시아의 문화 에그 맥락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춤형이 되어 있는 AI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영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그 다음 발제해 주실 분은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김주호 교수님이신데요. Interaction Centric 초고대 AI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교수님은 2015년에 MIT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2016년부터 카이스트에 계신데 최근에 이제 뉴립스에서 기조 강연도 하시고 또 여러 정보과학계 젊은 정보과학자상 등 많은 상을 또 수상하신 훌륭한 과학자십니다. 김주호 교수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주호입니다. 네, 저는 AI 연구자는 아니고 AI와 가깝게 있지만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과 AI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열심히 이제 외치고 다니는 이야기가 이 AI를 우리가 좀더 인터랙션 중심으로 바라보고 설계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오늘 주제인 초거대 AI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또 어떻게 또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인터랙션 센트릭 AI라는 이제 키워드가 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AI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센트릭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제 성능, 그 정확도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벤치마크랑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게 어떤 빌딩 블록이 돼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데 탑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데이터 센트릭 AI는 이런 모델이 이제 좀더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 관련된 데이터 관련 그 요소들이나 프로세스나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갖추자.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ML 옵스를 잘 갖추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인터랙션 센트릭한 AI는 이런 좋은 모델과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이 AI가 누군가에게는 뭐 결과를 주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거나 어떤 추천을 하거나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용자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요즘에 인간 중심의 AI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는 그 인간이나 AI
양쪽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굉장히 좀 치열하고 복잡하고 그런 그 액티브하게 발생하는 인터랙션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이런 좀 복잡한 실생활의 그런 다양한 작업들에 AI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가, 또 잘 사용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는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슬라이드입니다. 초거대 AI가 직면한 네 가지 측면의 어떤 그 인터랙션 초점의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의도랑 가치를 AI가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가입니다. 대표적인 초거대 AI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텍스트 이미지 모델이죠. 그래서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제 이런 복잡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사용자는 이렇게 단순한 걸 하고 싶어 합니다. 라면을 먹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리고 싶다. 그 과정에서 인터랙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롬프트, 이제 텍스트 기반의 이제 자연어를 이용한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트위치 스트리머 한 분이 한 사례에서 이제 제가 가져온 사례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링 라면. 그러니까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사실 이 두 단어만으로도 뭔가 결론이 비슷하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제 뭐 젓가락도 좀 애매하고 여러 가지로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문장도 길어지고 여전히 이제 좀 애매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이 초거대 AI를 뭐 저도 이제 사용자로서 많이 써보면 늘 80% 정도는 바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20%를 채우는 것이 결국 관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게 아까 또 김진영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더 효율적이고 가벼운 AI가 다양한 세팅에서 잘 그 딱 특화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랑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이제 계속해서 말을 길게 하고 엉뚱한 결과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HCI 연구자로서 가장 이제 저는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건데요. 이 스트리머분이 이제 생성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인터페이스를 만든 입장에서 사용자가 내 인터페이스를 쓰는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한 사용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의도가 전달되면 그대로 결과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제발 내가 원하는 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사실 인터페이스를 잘못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2시간의 노력 끝에 이 스트리머가 결국 왼쪽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완성을 합니다.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인터페이스의 장점도 많습니다. 챗GPT가 가져온 혁명 중에 하나는 결국 이런 자연어로 굉장히 누구나 직관적으로 원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결과를 이제 뭐 텍스트든 이미지든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단점도 많습니다. 일단은 그 시행착오에 의존을 해야 하고 사용자가 정확히 뭐 때문에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예측이라든가 피드백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구체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인텐트를 제대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탠포드의 그 마니시 아그라왈라라는 교수님도 최근에 이제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블랙박스, 이 생성 AI 툴들이 제공하는 이 블랙박스가 굉장히 안 좋은 인터페이스다. 그리고 특히 어떤 측면에서 약점이 있냐면 우리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있는 어떤 커먼 그라운드, 공유 지점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의미에 대한 공유, 그다음에 뭐가 잘못됐을 때 리페어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많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 정말 많은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마다의 이런 인터랙션의 챌린지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챌린지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성공적인 어떤 이 초거대 AI의 실생활의 적용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챗GPT를 만들 때 사용했던 RLHF, 그 강화학습을 이제 사람의 피드백으로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의미 있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OpenAI에서 나온 그 RLHF에 관한 논문인데 이제 챗GPT에도 이제 적용이 되었고 이제 랭귀지 모델을 굳이 크게 만드는 것만으로 사람의 인텐트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이제 현실 인식을 통해서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으로 좀 더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제 접근이고요. 많이들 이제 보셨지만 이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그 하나의 사례가 이제 챗GPT한테 네 개의 다른 응답을 만들게 하고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랭킹을 하면 그 랭킹을 이제 기계가 학습해서 그 랭킹에 맞는 식으로 이제 이후에
그 생성을 해내는 예, 그런 식의 이제 작업들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지 측면에서도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나온 컨트롤넷의 경우에도 이제 어떤 종류의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자가 인풋을 주더라도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최선을 다해서 생성을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임팩트가 큰 모델입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여자 아이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이렇게 마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헤어스타일 부분만 이렇게 그리고 머리만 다시 해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헤어스타일이 다시 나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상황에서 좀 더 사용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트릭의 문제로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영 교수님도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오셨고, 하지만 결국 이제 AI의 목표는 더 어떤 모델 자체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고, 저 같은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어떤 향상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악성 댓글을 그 감지해내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다섯 명의 사람한테 물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을 때 세 명이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톡식하다는 두 명밖에 안 말했으면 이제 다수결로 이거는 톡식하지 않다라고 해서 톡식하지 않다라고 레이블을 하고 그렇게 그 클래시파이어가 얘기를 하면 accuracy가 100%가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치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 있고 특히 어떤 뭐 희생자가 있거나 피해자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수결이 과연 최선의 방식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최근에 또 나왔던 이 disagreement deconvolution이라는 프로치가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요. 결국 이제 레이블을 할 때 이런 그 다수결이라든가 이 전체 의견의 분포를 실제 반영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런 95%의 성능을 보이던 모델이 사실은 73% 정도의 성능인 것이다라고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과연 우리가 AI 모델을 만들면서 제시하는 매트릭들이 사람의 실질적인 어떤 가치와 기대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상황에 이런 복잡하고 가치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의사결정들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매트릭을 수립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모델의 단순한 어떤 그 성능을 넘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인터랙션 문제로 넘어가서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이제 오영 교수님이 문화라든가 언어 측면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에 09년 동안 링글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그 화상 영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분들이 이제 튜터와 화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트랜스크립션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양한 진단을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이 ASR, 예, 자동 음성 인식 AI 기술입니다. 이제 튜터의 경우에는 그 에러율이 8%, 그러니까 100단어를 전사를 하면 8단어 정도가 이제 틀린 것인데 학습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죠. 23. 그리고 뭐 낮은 튜터와 높은 학생을 비교했을 때는 6에 36 정도로 굉장히 갭이 큽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같은 기술이라도 또 같은 언어를 영어를 구사하는 사용자이라도 이제 그 안에서 사용자 그룹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용 경험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성능의 차이가 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도 이런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어떤 퀄리티 차이, 그래서 응급실에서 그런 그 병원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영어를 스페인어로 했을 때 6% 정도밖에 의미의 왜곡이 없었지만 아르메니아어라든가 그때는 이게 45%까지 올라가는 사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전 측면에서도 어떤 그 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의 그런 그 젠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의 성능의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제 로봇 수술이 요즘 그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기술이 도입이 되었을 때 이제 기존의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옆에서 이제 의사를 도와서 보조를 하던 레지던트들은 이 기술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기회를 상실합니다. 병원들은 더 이상 그 레지던트들을 수술실에 필요로 하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들이 컨트롤러에 앉아서 이렇게 조작을 직접 하기 때문에 보조가 사실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섀도우 러닝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학습 기회를 상실한 레지던트들이 간접적인 학습 방식에 의존을 합니다. 결국에 좀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술을 만들 때 대부분은 최선의 케이스를 생각을 합니다.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혹은 대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그런 그룹을 생각을 하는데 모델 센트릭하게 접근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더 좋은 기술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그 발전도 중요하지만 인터랙션 측면에서 보면 소외당하는 혹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사용자층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플로어를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accuracy의 갭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가 중요하고 그건 accuracy뿐만 아니라 경험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갭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람에게 이제 주도권을 주는 부분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그 채팅 기반의 이제 진행을 도와주는 AI 기반 서비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손석희 AI처럼 아니면 안현실 소장님 AI처럼 그냥 자동으로 그 진행을 하는 거죠. AI가 진행을 다 맡아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근데 역시 이제 인터랙션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 사람들에게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AI가 진행하는 어떤 토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사람이 직접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하면서 AI가 그런 추천을 해주고 여전히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제 그런 형태를 선호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입으로 디자인을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LLM들을 활용을 해서 뭐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보면서 뭐 tone down this tex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관련된 그 디자인 요소들이 추천되는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고쳐주는 모델 센트릭한 접근이 아니라 시스템은 다양한 그 디자인 요소를 추천해주고 사용자는 그걸 보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또 하나 재밌었던 양상은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LLM들이 편하기는 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학습에 도움을 주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효능감의 문제인데 저희 실험에서도 계속해서 그냥 자연 언어로만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효능감은 이제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하는 요소인데 오히려 이제 그런 편리함이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 그 이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그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보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기 효능감이 공부의 어떤 본질이다. 그 얘기에 저는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인간을 전체로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AI가 너무 모든 것들을 잘해 나가니까 무력감이 오고 나는 뭔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계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사람 유저에게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인터랙션을 만들 수 있을까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롱테일의 니즈입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이제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ChatGPT 이후에 사용자들이 어떤 인풋을 줘도 그럴듯한 답이 나오는데 이 높은 자유도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 저는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곳에 당연히 사용이 되겠죠. 지금 이제 서비스들도 쏟아져 나오고 이전에 뭐 10군데에서만 쓰였다면 1000군데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제 거대 모델이 주로 쓰이기 때문에 모델은 하나이지만 그런 천 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에 그 상황 각각에 대해서 인터랙션은 새롭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채팅창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글쓰기면 글쓰기 툴이 필요하고 계획을 세우면 계획 세우기 툴이 필요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선 공부하기 툴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인터랙션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이런 설계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 인터랙션 센트릭한 접근들을 할 수 있게 어떤 이 지식들을 체계화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 많은 기업이나 뭐 회사, 학교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인터랙션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이지만 사실은 기회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랑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서 더 얼라인된 AI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그룹에 일관된 경험을 제공해서 에퀴티를 달성하고 충분한 주도권을 줘서 컨트롤과 에이전시를 제공하고 롱테일 니즈를 충족시키는 커스터마이저빌리티를 갖추는 것이 결국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안현실 소장님이 보시고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섀도우 러닝, 그 병원 섀도우 러닝 그리고 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되게 컸고, 저는 오히려 그 AI 대형 AI 모델에서, 그러니까 언어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픈 AI가 가졌던 인터랙션 경험이 정말 다른 회사들이 못 갖는 그런 인터랙션 경험은 사이즈로서 이미 많이 앞서가지 않았을까, 이런 거 인상 깊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제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유형재 교수님이십니다. 멀티모달 초거대 AI에 대해서 말씀 주실 예정이고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박사를 하시고, 최근에 알렌 AI에서 최혜진 박사님이랑 같이 박사 후 연구원을 하시면서 또 미국에서 어떤 내용을 하나 또 많이 말씀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요. 네. 멀티모달 초거대 AI 잘 듣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영재라고 합니다. 저는 챗GPT가 비디오를 보고 학습하게 하자는 초거대 멀티모달 AI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제 막 인사드리는 신임 교수 새내기답게 힘내서 조심스럽게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에 넘어가나요? 네. 저는 올해 3월부터 연세에 부임하게 되었고요. 한계 돌파를 하려는 신임 조교수 관점에서 오늘 발제를 좀 특별하게 꾸려봤습니다. 작년까지는 올해 초까지 시애틀 AI2 최혜진 교수님 아래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3월부터 그 MIR, 미르랩이라는 연구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티모달 AI를 주 연구로 삼고 있고요. GPT 같은 언어 기반 모델에 감각, 인지 기능을 추가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웹데이터, 비디오 학습을 주로 연구를 하고, 소셜미디어 속의 사람들의 데이터에서부터 상식 추론, 그리고 커먼센스를 배울 수 있는 AI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소통을 할 때, ChatGPT처럼, 우리 카톡으로처럼, 뭐 채팅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카톡에서도 이미지를 쓰고, 비언어적 표현이 때로는, 감정 교류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보고 들으면서 좀더 고차원의 소통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AI는 시각, 청각을 언어랑 연결하면서 물리법칙을 배워나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토큰들이 스케일업이 좀더 쉽다 해서 챗GPT로 좀더 빠르게 우리 앞에 실용화가 되었지만, 사실 사람은 책 읽기 전에 그림 낱말책부터 아기 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교재처럼 멀티모달 AI는 언어 모델을 넘어서 비디오를 통해서 좀더큰 세상을 그라운딩 하면서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AI 성능의 가장 큰 팩터는 스케일링 로를 따라서 데이터, 모델 크기, 학습량으로 결정이 되는데, ChatGPT 같은 초거대 모델이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지식으로 똑똑해졌다고 하면은 사실 더 큰, 많은 지식들, AI가 디지털만이 아니라 현실로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웹에서 영상을 들고 보고 배우게 하는 연구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인터랙션 할수 있는 특정 뭐 로봇이나 뭐 시스템의 전 단계에는 세상에 대한 일종의 상식들을 유튜브에서 사람들처럼 배울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거대 모델의 역할은 멀티모달은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통해서 언어 데이터를 충분히 모은 다음에 다음 데이터 타겟은 대용량의 비디오, 블로그, 미디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패권은 언어 토큰에서 조금씩 언어를 포함한 좀더 넓은 범위의 뭐 미디어, 비디오로 가고 있습니다. 1분에 뭐 600시간 이상의 유튜브가 생성된다고 해요. 지금도 유튜브고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가 엄청난 거고, 그리고 아직 풀어야 될 문제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도 이제 언어 데이터만으로도 배울 수 있는 스케일은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들 하는데, 얼마 전에 GPT-4를 통해서 이미지도 처리하는 능력을 선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다루게 될 거고, 현재 대화 모델로 챗GPT로 비유를 하자면 문자는 스피치로 확장되고 기계는 비언어적 소통을 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휴먼으로 발전할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로봇처럼 물리적 데이터를 획득하고 거기서 자가학습을 하는 날도 올 겁니다. 그래서 R&D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 게임에 적용되는 원리지만은 테크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레어 안 찍고 뮤탈 갈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하이테크를 뽑으려면 초반에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자원이 많고 방장 사기 맵이라고, 한국이 투자를 안 하고 망설이는 동안 어떻게 되냐면 그 게임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보다 현실은 더 가혹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승기는 기울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PT는 말할 것도 없고, AI는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이라고 우리나라 AI 시장은 뭐 이제까지 잘해왔지만
이 시간에도 오픈 AI는 한국어 피드백 데이터를 돈을 받고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돈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승자의 메리트, 선점의 잔인한 효과라고도 하는데 학계뿐만이 아니라 경쟁 산업체들이 강력하게 낙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의도했든 안 했든 그들의 전략 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은 이제 오픈 AI가 양질의 독점을 할 거고 비디오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른 AI 분야도 초거대의 언어 모델을 인터페이스로 해서 멀티모달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한국어 패권 그러면 빼앗긴들의 봄이 오느냐 하면 우리는 좀 더 롱텀 리워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는 어렵고 굉장히 리스크가 있겠지만 다음 기술과 다음 전쟁터를 위해서라도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전 그리고 로봇의 선진국이라고 하려면 AI에서도 어느 정도 초거대 언어 모델이랑 멀티모달 기술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API 쓰면서 연구자가 필요 없네 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연구 생태계가 한국 항정으로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다음 테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제 밥줄인데 한국 AI 업계가 우울에 빠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뭐 단지 그 신인 교수의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AI는 초거대 언어 모델의 다음 스텝이면서 컴퓨터 비전의 다음 스텝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를 넘어서 복잡한 태스크를 하는 카네만 시스템 2를 만들어서 커먼 센스를 만든다 하면 인간 지능을 모방하려면 개인적으로 멀티모달 형태의 언어 모델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막상 드러난 챗GPT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단지 서막이고 1라운드고 선빵이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다음 라운드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글한테 한 방을 먹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MS랑 OpenAI가 패권에 잠깐 뺏긴 듯해 보이지만 구글은 좋은 자극을 받았겠죠. 아무래도 구글 브레인과 딥마인드도 합쳤다는 소식이 있고 첫 타겟은 아마도 멀티모달이 될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랑 확장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챗GPT만으로도 놀랍지만은 멀티모달을 통해서 좀 더 구조적이고 사람의 친숙한 인터랙션 UI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시는 한 가지 예시지만 단순하게 가져왔지만 사람하고 AI 인터랙션은 조금 더 친밀하고 조금 더 복잡한 방법으로 디지털 휴먼으로 로봇으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이런 재밌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공감이 좀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돈도 없고 초거대 모델을 제가 돌릴 수도 없는데 제목 메시지가 이 우울한 AI 학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전략이 그래도 기브업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AI는 이제 포기하고 그렇으니 적당하게 자잘하게 로우 행잉 프리츠를 따고 연구비도 따올 수 있다 하면 네 포기하면 편하다 하면 연구비 가지고는 인건비는 물론이고 API 돌리는 것도 여기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토타입 실험은 하더라도 뭐 스케일업을 한다는데 이게 말이 쉽지 아카데미아에 있으면서 몇 년간 해서 큰 페이퍼를 낸다 하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풋넥이라서 애초에 이제 시작했고 이 길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슬램덩크 밈의 원문은 사실 포기하면 해보지도 못하고 시합이 종료된다라는 교훈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비밀 무기는 뭐냐 하면 응원 말고 할 수 있는 한 오픈소스로 초거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응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지 않고 저는 100TB 수준의 대용량 비디오를 큐레이션해서 언어 모델을 학습하게 하는 논문을 썼었고 그리고 유튜브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심사 중이지만 비언어적 표현까지 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삼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고르고 나름대로 유용한 대화 데이터를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대화 관련해서 앞으로도 좀 더 이것보다 복잡한 재밌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 후속 연구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거는 지난달에 AI2에서 저희가 오픈한 저도 참여한 멀티모달 C4 데이터셋인데요.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딥마인드의 플라밍고를 재현하는데 쓰일 수 있는 이런 텍스트와 이미지가 섞인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딥마인드는 이걸 꽁꽁 숨기고 그 거대 모델도 공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비밀 데이터셋 크기를 능가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한국형 초거대 모델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모으고 평가하고 학습시켜서 언어 모델을 멀티모달로 진화시키는 준비를 하나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웹페이지를 이렇게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랑 혼합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비디오도 일종의 인터리브드 멀티모달 데이터로 학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를 언어 모델에 대량 학습하는 것만 해도 재밌는 예시들을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오픈 플라밍고가 이 데이터셋을 썼는데요. 몇 가지 결과를 보면 모델이 여러 이미지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추론 그리고 비교, 대화, 언어 생성 등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기반으로 따로 달리고 있는 RL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 연구도 있는데 올해 열심히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연구실에 이제 막 시작을 해서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 돌리던 TPU도 이제 없고요. GPU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업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다음 달 뭐 학회를 가는데 네, 비싸서 갈 돈도 아깝지만은 네, 사실 너무 큰 모델을 돌리는데 비루한 주머니가 걱정이다면 이렇게 큰 모델을 작은 모델이 디스틸해서 쓸 수 있는 전략으로도 우회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한의 모델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1.3빌리언의 작은 모델이 40빌리언 이상이 돼야 되는 전유물이라는 체인 오브 썻에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학습하는 연구를 이번 ACL에서 어셉이 돼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뭐 그린 AI랑 일치하는 경향도 있고 효율적이고 작은 나만의 거대 모델도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도 좋지만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안전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느냐도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될 절망이고 멀티모델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가 우리가 AI를 통해서 AI가 스스로 안전한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해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휴먼 밸류를 모델링을 해서 비디오 데이터를 분별을 할 수 있다면 웹비디오나 모든 웹사이트에서 나쁜 내용이나 말들을 학습하기 전에 판별하고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API를 쓰는 게 편한 길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큰 회사일수록 계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셋 모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적이고 그리고 윗분들이 책임을 지어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작은 차명의 회사나 저희 같은 작은 그룹들이 삽질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2에서 커먼센스 논뱅크에서 보고 많은 영감을 얻었었는데요. 정말 용기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뉴스에도 나왔었고 데모가 꽤 흥미로운데요. 휴먼 밸류를 예측하는 데피라는 모델을 저는 멀티모달로 확장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나 정치, 법, 역사, 폭력적인 내용을 사실 다루기가 힘들고 굉장히 무지한 행동이 될 수 있지만 큰 회사가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임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나 영상 영역에서 멀티모달 데이터를 제가 할 수 있을 때 용기 내서 좀 더 어렵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분야지만 나름의 리스크를 지고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또 이번에 ENMP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AI를 좀 더 덜 톡식하게 만들까 하는 연구를 최근에 내기도 했었고요. 데이터셋을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비해서 아카데미아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 때로는 무모할 수도 있고 누군가 해야 된다면 학계에서 먼저 안 되는 곳을 삽질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글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미련이 남는다면 네. 제 생각으로는 인생은 짧고 후회는 길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는 안 돼도 목마른 사람들이 기업과 그리고 기업 간에도 콜라보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두가 우울한 상황이지만은 가능하다면 산악골을 하고 협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 학계를 상부상조할 수도 있을 거고 학계도 학계를 상부상조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 실적보다는 좀 더 영구적인 리스크 테이킹에 지원하는 풍조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실에서 학생들이랑 쌓고 있는 빌딩 블록들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업 가서 하면 되고 저희가 작은 서버에서 돌아갈 수 있는 모델들이더라도 스케일업이 가능한 좋은 방법론을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나눠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과 묵묵한 지원이 학교에 필요하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지연 후고민이 이런 데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영광의 시대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챗GPT가 아직 판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멀티모달 초거대 모델의 서막에 있고 생태계랑 미래가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거대 데이터셋, 비디오 데이터셋 구축이나 협력을 통해서 기여할 수도 있겠고 부족하지만은 좀 더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자로서 여기서 미약하게 할 수 있는 역할도 열심히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는 어떻게 보면은 초거대 AI로 갈수록 굉장히 유용한데 AI로 생기는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것도 학계에서 AI로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악의적인 방향을 방지를 하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연구실로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 사실, 미국에 굉장히 좀 활발한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오픈 AI가 앞서가고 있는 거잘 전달해 주신 거 좋고, 중간중간 굉장히 되게 열망과 포부도 정말 젊은 신임 교수님으로서 너무 멋집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유영재 교수님 말씀드려서 생각한 바가, 제가 학생들한테, 아, 우리도 이제 관중이 아니라 플레이어로 같이 뛰자. 그러니까 너무 갖다 쓰는 거 말고도 안에 들어가서 학습하자. 이런 말씀 많이 하고, 사실 아까 김진영 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냉각수 얘기도 나왔고, 예측도 그렇고, 멀티모달도 그렇고, 톡식한 거, 바이어스, 사실 곧할거 너무너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 기술 마케팅을 너무 잘해요.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픈 AI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미국이 더. 우리가 그런 거는 좀 잘, 이제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좀잘 만들기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마케팅도 좀 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잠시만요.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열심히 듣다가 지금. 아, 네. 다음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수에게 문제 한계 돌파를 위한 초고대 AI R&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를 맡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부캐죠. 초고대 AI 전도사. 혹은 원래 요 초고대 AI 웹이나 MC를 주로 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본캐로 들어와서 발제를 좀 하고요. 최식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GPT는 General Purpose Technology다라고 하는 논문이 한두달 전쯤에 나온 것 같습니다. 논문 제목을 굉장히 잘 뽑았죠. 라임을 딱 맞춰서. GPT는 이제 그냥 AI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산업의 IT 아니고요. 80% 이상의 노동자가 이 GPT라고 하는 이 기술의 영향을 받을 거다. 뭐 도구를 잘 사용하면은 효과가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면은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20% 정도의 노동자는 최소 50% 하는 일에 반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20%의 노동자 누군가 봤더니 고지식, 하이테크, 고소득 노동자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뭐 골드만삭스나 이번 IBM에서의 여러 가지 잡포지션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산업에서건 초고대 AI에 대해서 잘 모르면 경쟁력의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점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실세계라고 얘기는 했지만 좀더 산업계 포커싱을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것 같고요. 앞서 유영재 교수님이 레어 없이 뮤탈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울트라데스크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산업 사회를 바꿔가는 초고대 AI 기술이 실제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앱 생태계 자체의 근간도 바꿔놓을 가능성을 플러그인 생태계의 청사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앱을 실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초고대 AI가 제공하는 막강한 어떤 대화 능력, 인터랙션 능력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앱을 실행을 하게 된다면, 텍스트 투 액션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쌓이는 수많은 데이터들은 이 초고대 AI 플랫폼으로 저장이 될 건데, 이 데이터들은 사실 글로벌 기업을 쓰면 모두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거고, 이 데이터들이 그들의 AI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자산이 될 것이며, 이 데이터들은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액션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같이 묶일 거기 때문에 사실 기술 종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데이터 주권의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갔을 때 오영 교수님이 처음에 공유 주셨던 이런 한국에 대한 문화와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 열화된 버전을 쓸 수밖에 없는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이 때문에라도 한국에서 꼭 네이버면 좋지만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한국어 자체적인 초고대 AI 기술 그리고 생태계 내재화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초고대 AI 관련해서 GPT-3 2020년 5월부터 출발을 해보면 몇 가지 키워드로 조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규모가 만들어낸 혁신인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 로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델 엄청 키우고 데이터를 엄청 많이 넣었더니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발현되지 않았던 기능들이 발현이 되더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또 활용성이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어떤 AI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추론이 가능해지면서 뭐 수리적인 추론도 가능해지고 어떤 절차적인 추론도 가능해지고 굉장히 긴 글, 컨텐츠 작성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도록 많이 연구가 진행됐죠. 앞서 용재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멀티모달로 확장되는 것도 이제 점점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성, 오디오. 여기서 음성과 오디오의 차이는 이제 음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까지. 네, 인바디드까지 갑니다. 또한 이 범용 언어 모델이 점점 도메인 특화, 의료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퍼져나오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뭐 근본적인 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RLHF도 그런 쪽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편향성이나 신뢰성, 안전성들이 결국은 지속 가능성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나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고대 언어 생성 AI의 역사를 굉장히 잘 정리한 논문이 A Survey of Large Language Models라고 하는 논문이 3월 달에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아카이브의 업데이트를 빠르게 자주 하는 논문은 처음 봅니다. 거의 뭐 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일단 왜냐하면 매주 새로운 초고대 생성, 언어 생성 AI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계속 업데이트를 한 것 같고요. 여기,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저희 하이퍼콜로바가 이 논문 발표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 9월 달에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쯤 위치에 있고요. 다행스럽게 한국이 초고대 AI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코드 짜는 거 빼고, MT5는 멀티링구얼 작으니까 빼고, 얘 빼고 나면 사실상 판고 알파 다음에 우리나라가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초고대 AI가 굉장히 긴 글을 보고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글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고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내용, 앞에 내용들을 보는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미 GPT-4는 32,000 토큰을 총 활용을 하죠. 디코더 구조니까 글 쓰는 거 포함해서. 그 외에 뭐 구글에서나 다른 그룹에서도 뭐 콜티5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RTM 같은 경우, RMT 같은 경우는 조금 실험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쪽,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컨텍스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보니까 또 이제 롱레인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제목 자체가 언리미트 포머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길이 자체를 거의 무한대로 한번 늘려보겠다 하는 연구도 또 CMU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맥락을 이해를 해야 글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유영재 교수님이 훨씬 더 좋은 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스킵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로보틱스 물리세계로 연결되는 부분,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언어, 특정 언어 범용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도메인의 지식을 훨씬 더 강화하는 노력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구글에서 공개한 메드팜이라고 하죠. 의료 쪽 데이터를 훨씬 더 초학습을 통해서 의료 지식을 훨씬 더 많이 늘리는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작년에 발표된 미네르바입니다. 수학적인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학습을 해서 수학과 관련된 증명 문제까지 굉장히 잘 푸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고대 AI, 언어 AI가 있으면 추가 학습을 통해서 해당하는 도메인의 지식도 훨씬 더 강화시켜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 훨씬 더 많은 산업 분야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똑똑하기만 하면 안 되죠. 착해야 됩니다. 특히 엔서로픽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이쪽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공개한 Constitutional AI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착한 AI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RL의 피드백을 돌리는데, 휴먼뿐 아니라 AI가 계속 더 내부적으로 셀프 플레이를 통해서 더 착한 버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이런 분위기고요. 결국
지난 AI의 큰 겨울은 실질적인 가치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제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실질적인 가치, 비즈니스 기회, 어려운 사회 문제 해결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해야지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좀 들여다봐야 될 어떤 아젠다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솔루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챙겨야 될 아젠다입니다. 솔루션을 알면 제가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겠죠. 우리 같이 찾아보자 뭐 이런 느낌이고요. 첫 번째는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이 현재는 뭐 글쓰기 굉장히 잘하긴 한데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지곳대로 믿고 의사결정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하필 그 의사결정이 뭐 의료라든가 금융 같은 데서 이제 돈이 확 날아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냥 데이터를 갈아놓고 있습니다. 계속 데이터, 인스트럭트 데이터 더 만들어서 더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근본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필요하면 프리트레이닝 단 혹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 모델 구조를 고려해서라도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설명 가능성, 최 교수님 전문 분야죠. 어떻게 이 복잡한 모델을 조금 더 설명 가능하게 할 것인가, 결과에 대해서 해설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AI가 뭔가 진단 결과를 내리긴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왔는지, 투자를 하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왜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아주 엄밀하게 수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확도 극대화하고 출처를 명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프리트레이닝 단에서 출처를 명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인퍼런스 단에서는 출처 명기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고요. 이후에서는 그걸 강제를 하고 있죠, 벌써. 근데 무엇보다 이 정확도나 품질을 올리기 전에 도대체 글쓰기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얼마만큼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체계부터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우리 기술이 뭐 챗GPT보다 90%의 어떤 성능을 보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90%의 그죠?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특정 벤치마크에서 그럼 그게 정말 90%를 보장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스트럭트 러닝과 COT만 열심히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구글에 있다가 구글 브레인에 있다가 오픈AI로 옮긴 정은영 박사님 논문인데요. 네. 플랜팜이죠. 진짜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초고대 AI가 정말 지속 가능한가 물으면 아까 그 김진영 교수님 말씀처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워낙 모델이 크다 보니 이게 좀 작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작게 그냥 만들면 안 되고 이 똑똑함을 유지를 하면서 이 추가 학습하는 파라미터, 러너블 파라미터라고 얘기하죠. 얘는 최대한 적게 줄이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자화를 하거나 프루닝을 하거나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똑똑함을 유지를 하지만 에너지는 덜 쓰는 그러면서 운영비를 낮추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피션트 AI 편에서 그런 것들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거를 알고리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네, 초고대 AI 특화 반도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커먼센스, 네, 저기 유용재 교수님 AI2에서 지도하셨던 최혜진 교수님이 테드 강연을 하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실제로 건물 쌓아서 달까지 못 간다.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죠. 그리고 역시 더 적은 데이터와 리소스로 지속적으로 어댑테이션을 좀 ROI 나올 수 있는 방법 필요하다는 거고요. 멀티모달 유용재 교수님 굉장히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더 길게 봅니다. 제가 제조나 전통 산업 부분에 있는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이미지나 비디오, 오디오는 나름 거리가 가까운 편이거든요. 로봇도 거리가 가까운 편입니다, 심지어. 그런데 센서 데이터들 막 제조 현장에 깔려 있는 최주익 교수님은 너무나 잘할 것 같은 거는 언어랑 매핑 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브릿징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전통 산업의 어떤 그 레버리지 혹은 효과 혹은 새로운 성장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딥마인드의 가토가 약간 그런 가능성을 조금 보여주긴 했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윤 교수님도 계시고 이 연구도 최혜진 교수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던 건데 이 질문들을 보면 질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종교는 무엇인가? 중립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를 믿어야 돼.
불교를 믿어야 돼. 이렇게 가면은 편향이 되는 거예요. 이런 편향적인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제 혐오 욕설은 차라리 그냥 깔끔한데, 이게 뭐 사회적 민감 이슈나 편향 이슈는 국가마다 다 다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어렵고 정교한 것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오타가 있네요. 어쨌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초개인화를 동시에 달성을 하려면 여러 새로운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그 예 중에 하나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페더레이트 러닝 같은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플러그인 생태계 나오면서 굉장히 강조됐던 게, 이 플러그인 앱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된 어떤 보안, 어떤 체계 같은 연구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네, AI가 생성한 컨텐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걸 디텍팅하는 부분 중요한 연구가 될 것 같고, 또한 이렇게 이런 가짜 뉴스, 가짜 이미지 컨텐츠 같은 것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하는 부분, 뭐 워터마크 연구가 될 수 있고 디텍팅 연구가 될 수도 있죠. 또한 지적권이랑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음번 시리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 산업 관점에서 보면 이게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이 혹은 리스크에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고대 AI 연구 트렌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애틀리 전종채님께서 GitHub에 이렇게 굉장히 정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아유, 갑자기 넘어가 버렸네요. 네. 섬세연구입니다. 저의 쌍방꾸님이랑 저랑 4프로TV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한국어 초고대 AI 필요한 이유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AI가 사람을 직접 대체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AI를 잘 쓰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AI를 자기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AI 한계점도 잘 이해하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정우 소장님 정확하게 시간 맞춰주셨네요. 발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 마지막 발제는 최동원 과기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장님이십니다. 그 2019년부터 과기부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초고대 AI 부분 담당 전략 담당하고 계셔서 좋은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장님.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최동원입니다. 오늘 그 여기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앞서 저기 훌륭하신 그 교수님들과 그런 말씀 들으니까 그 저기 공부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실 원래 그 세종에 있는데 오늘 서울 출장 와서 지금 말씀을 드려서 그 배경이 좀 이렇게 좀 산만한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초고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 저희가 한 3주쯤 전에 그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 앞서 그 여러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챗GPT와 관련해서 이런 엄청나게 그 빠른 어떤 가입자 수 이걸 넘어서 가지고 챗GPT의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탠포드 HI 연구소에서 그 생성형 HI 기술이 이제 변곡점에 도달했다. 기존의 그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난치병 환자 데이터 구하기 힘든데 그런 거 생성형 AI 통해 가지고 합성 데이터 기술 이용해서 그 만들어내면 임상 실험이나 많이 도움 될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해하기에 그 생성형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동안의 인공지능이 접목되지 못했던 영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냐, 인공지능이 훨씬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라는 부분에서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선점을 위한 속도전이 지금 정말 치열한데요. 얼마 전에 그 기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올해 3월부터 바빠 죽겠다고.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지금 그 글로벌 기업들이 초고대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발표를 내고 있어서 그거 따라잡는다고, 외신 따라잡는다고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여기 계시는 연구자분들, 기업
아주 급한 저기 반드시 지금 아주 지금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뿐만 아니라 그 저기 기자분들, 저희 공무원들 이렇게 다 같이 이런 초고대 AI 영향력에서 지금 아마 바쁜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고대 AI 그 여기 다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고요. 다만 이게 좀 과거의 인공지능하고 많이 달랐던 게, 제가 옛날 처음에 인공지능 그 담당을 2016년도에 했을 때는, 인공지능 학습할 때 그냥 텍스트 그대로 읽으면 학습이 돼요라고 물었을 때, 안 돼요가 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 게요. 지금 초고대 AI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 잘 정지된 데이터들을, 텍스트들을,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지식 베이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일부 라벨린드 데이터를 통해서 파인튜닝하는 과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왔지만 이제 휴먼 피드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픈 AI에서 잘 정제된 글들을 질문과 답변 세트를 일부 데이터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들, 그런 일부의 어떤 라벨린드 데이터만 있으면 이제 초고대 AI가 가능해졌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초고대 AI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초고대에 가져올 그 무한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그 디지털 분야에서 보면, 초고대 AI가 지금 사용되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들, 그런 사용했던 서비스들,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또그어그 워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채팅을 했죠. 그런 작업들을 이제 그런 작업들에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다라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지털에 사용하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초고대 AI가 도입되기 시작된 거고, 지금 오늘 유영재 교수님, 하영주 소장님 저기 동영상에 발표 자료에도 나왔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언어 능력이 로봇에 적용돼가지고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물을 쏟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로봇이 저 주방에서 스펀지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닦아주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서비스까지 어떤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코드, 노코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오픈 AI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대중들에게 확실히 이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초고대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가진 일반 상식에 대한 대단한 학습 능력을 봤고요. 그 학습 능력이 어떤 전문 지식들, 의료, 금융, 다양한 전문 지식들 분야에 학습까지 추가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전 산업의 지식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까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런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파고 시절에 인공지능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떤 신뢰성 윤리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거 인공지능 되게 무서운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그 무서움이 챗GPT를 통해서 어떤, 챗GPT가 사실 어떤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는 아주 큰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사람의 지능 수준까지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일반 생활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널리 퍼짐에 따라서, 인공지능 신뢰성 윤리 이슈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얼마 전에 제프린튼 교수님께서도 지금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말 직언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을 나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하신 기사를 본 적이 있고요. 근데 이런 윤리 신뢰성 이슈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고대 인공지능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수용형까지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우리가 디지털 문맹을 극복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AI 전반의 어떤 리터러시 교육까지도 좀 범위를 확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챗GPT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교육 분야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는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애 학습 용어용으로 사용한 것이나 저작권 위반이냐 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데이터, 인공지능이 생성한 데이터들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줄수 있는지 말지 이런 여러 가지 기존 제도와 충돌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그동안의 단순 반복적 업무에 대해 AI가 대체한다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창의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인공지능이 보조하고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 전반의 수용성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되게 우리나라 가능할까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를 제외하고는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초고대 AI 기술들을, 초고대 AI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지금 다섯 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초고대 AI 기를 하고 있고요. 구축 이미 어떤 플랫폼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더해가지고 그동안에 지금 AI 정책 여러 가지 산업적인 기반 확충 차원에서 저희가 그 데이터도 많이 확보를 했고, 기술 수준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전력 문제 부분에 있어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가 출시돼서 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목하는 실증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인력도 계속 지금 증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챗GPT 또는 네이버 클로아를 이용한 여러 가지 초고대 AI 기반의 응용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갖추고 있었던 어떤 역동적인 기업의 역량들,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지금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인데요. 초고대 AI 생태계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추기 위해서 우선 한국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영어권을 타겟팅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시작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메인에 적용을 해서 전문 분야,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1위 하는 그런 초고대 AI 응용 서비스들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는 어떤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도 문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핵심 인프라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요. 초고대 AI에 당연히 가장 필요한 부분이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인프라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그동안 대규모 재원을 투자해서 했던 게그 라벨링 데이터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초고대 AI에 필요한 것은 잘 만들어진 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많은 학습용 데이터 사업의 방향을 전환해서 잘 써진 글들이 많이 이제 공개가 되고 그것들을 기업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해외 진출을 할수 있도록 비영어권 국가들에 대한 언어 데이터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서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인데요. 인공지능 기술 부분에서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어떤 기초 연구 부분은 기본적으로 딥러닝 관계들 잘 아시겠지만은 설명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소량 데이터로 학습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존의 딥러닝이 가지고 있던 한계들을 극복하는 부분, 그리고 AI의 신뢰성 윤리 이런 부분을 갖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에 대한 기초 연구를 그동안에 해오고 있었고요. 오늘 초고대 AI 한계 돌파를 위한 어떤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과제를 좀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 앞서 말씀드린 교수님들 강연에서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좀 주셨는데요. 김주호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AI라든지 다양한 유저에 대해서 일반된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AI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영재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멀티모달, 그다음에 작지만 효율적인 어떤 생성형 AI 기술들 하정우 소장이 말씀해 주셨던 초고대 AI 산업적인 적용을 위한 기술들, 할루시네이션 근본적인 해결 방법,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량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어떤 사실 되게 고민거리가 산업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그런 언어를 산업 분야의 어떤 IoT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과 잘 연계시켜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오영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AI, 그 사실 챗GPT가 보면, 아까 교수님 그 슬라이드도 많이 나와 있었지만, 한국 문화에 적합한 답변에 대해서는 되게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또는 그 챗GPT가 소외되고 있는 지역들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학습해서 서비스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그 초고대 AI, 플랫폼의 기술력들이 좀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그 많은 전력을 어떻게 감당해 낼 거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AI 반도체 그런 개설도 하고 있고, NPU, PAM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AI 반도체를 쓸수 있느냐, 호환성을 갖출 거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 나갈 부분은 그런 이제 K 클라우드를 이제 초고대 AI가 좀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병렬 분산 지원 소프트웨어라든지,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컴퓨팅 인프라 부분에서 고효율 저전력을 위한 기술에 대한 투자도 계속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여러 가지 초고대 AI 플랫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생태계를 위해서는 기본 어떤 초고대 AI 관련된 어떤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업, 반도체 기업,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연합이 돼서 어떤 투자와 서비스를 창출하고 해외 진출도 해나가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간 주도로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최대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고대 AI가,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디지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에 이런 그 초고대 AI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 그 도메인에서 적용돼서 어떤 놀랄만한 혁신들이 이루어질 것이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들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성형 AI를 이용해가지고 뭐 의료에 대해서 상담을 일부 해준다든지, 뭐 세금 계산을 좀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우리네 기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좀 이제 정말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일을 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기획해서,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좀 기재부 협조를 통해서 받아서 좀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삼은 포인트가 이제 법률이라든지 의료,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그 다음에 학술 연구를 도움을 줄수 있는 분야, 이런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요. 의외로 이 도메인에 계신 분들이 어떤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걱정하실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의외로 도메인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도 많이 해주셔서 아마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초고대 AI를 공공 분야에 어떻게 하면 선도적으로 적용할지, 예를 들어서 정책 보고서를 넣으면 보도자료로 그것들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자주 하는 국민 민원 상담에 대해서 초고대 AI를 써가지고 24시간 상담을 할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노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인력 부분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AI 대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양성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을 향후 5년간 한 20만 명 정도 양성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좀더 해가지고 이제 AI 인력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고대 AI 분야에 대한 연구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의 프로젝트,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비정규 과정 교육 과정에다가 초고대 AI를
활용해서 노코딩, 로코딩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넣어서 좀더 효과적으로 코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충분히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리터러시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디지털 대형사라는 그런 그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초고대의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과정을 한 향후 5년간 한 100만 명 정도 추가해서 가려고 하고요. 지금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시작된 거를 확인했는데, 이거 저기 그 이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그 챗GPT 사용법 안내한다고 하니까 그게 몇 분 만에 그 저기 수강 마감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저희가 이걸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건데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권리 장전을 만들겠다라고 저희가 이번 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그 어떤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회적 수용력 향상 부분에서 여러 도메인에서도 그리고 여러 도메인에서 말할 수 있는 보안 문제라든지 윤리 문제 그리고 뭐 저기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그 어떤 독점하게 되는 그 플랫폼 기업들과 데이터의 효과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초고대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제도와의 충돌 부분에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1분 안에 맞춰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문제 그리고 또 초고대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이 가져갈 수 있는 위험성 그 다음에 개별 산업이 가진 어떤 규제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신뢰성이나 성능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TTIR 그 다음에 그 초고대 AI 기업들과 같이 신뢰성 성능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그 어떤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과기부에서 이만큼 투자합니다. 이렇게 돈을 기대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나왔어요. 근데 네. 오늘 사실 좋은 발제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뒤에서부터 우리가 토론을 리마인드 하면서 사실 거꾸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래서 과장님께 먼저 최동호 과장님께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반대로 정부 관점에서 기업과 학교에 기대하시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열려 있네요. 사실 저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초고대 AI와 관련해서 저는 한국이 가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에 그 한글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장을 지켜왔는데 초고대 AI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어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환경, 그 디지털 환경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초고대 AI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게 정말 중요한 산업적인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다행히도 여러 가지 초고대 AI 서비스들을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하정우 소장님 계시지만 7월 달에 서치지피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초고대 AI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초고대 플랫폼들이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희망이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도 하겠다라는 것지만 미약하지만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 총 플랫폼 기업만의 문제로 해결되면 안 되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다른 산업들 작게는 짧게는 어떤 디지털 기업들이 그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또 국내 여러 가지 다양한 도메인의 서비스들이 잘 성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걸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은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산업적인 측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기술 그 기업들이 역할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초고대에 지금의 초고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 오늘 그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지금 초고대 AI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충분히 그것들을 해주셔야 그것들을 네이버라든지 이런 우리 그 플랫폼 기업 아직 거기 플랫폼 기업들 그것까지 신경 못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과 학계의 협력 아까 그 유영재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인프라 사용하는 거 정말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차원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최재식 교수님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인공지능 윤리 신뢰성 이슈도 결국은 저는 기술이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슈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어떤 설명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근본적으로 그런 윤리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축구로 따지면 월드컵 4강도 하고 유소년 축구도 잘 키워라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것만 잘하면 예산 충분히 들 없겠네 그렇게. 아, 그럼 화정호 소장님도 우리나라 초고대 AI 기술 확보를 주도하고 계신데 정부나 또 학계에 바라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일단 학계는 지금은 AI 연구 개발 자체가 따로 떨어져서 할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AI는 특히 다른 과학 기술 분야와 좀 가장 많이 다른 게 프로덕트랑 연구랑이 이 거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서 HCI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된것 같고요. 그 얘기는 같이 붙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문제 정의부터 시작해서 솔루션 찾고 그리고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것까지 물론 비즈니스 화학 프로덕트화 하는 거는 기업이 좀더 많이 하겠지만, 문제 정의하고, 이니시에이션하고, 솔루션 찾는 거, 이런 것들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긴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더 긴밀하게 할수 있도록, 그죠? 긴밀하게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특히 예산 지원 같은 서포팅 엄청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데려올 때 그분들의 월급의 반을 정부에서 대줄 테니까, 뭐 학교에 이렇게 채용을 하시라, 회사에 채용을 하시라, 이렇게 파격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도 화끈하게 지원을 하셔가지고 학교에서도 쓸수 있고 회사에서도 쓸수 있고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민간 뭐 슈퍼컴퓨터 운영할 수 있는 기업에 맡겨가지고 다 같이 활용해서 뭐 진짜 혁신적인 기술 연구 개발 같이 할수 있도록 뭐 이런 그림도 충분히 좀 파격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AI가 결국 기반 기술화 되어 가면은 사회적 담론 혹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규제에 가까운 것들이 법제화로 바로갈 게 아니라 뭐 가이드라인 형태가 됐든 뭐 논의 형태가 됐든 뭐 선언 형태가 됐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을 조금 코디네이팅 하는 역할은 정부가 조금 가운데서 코디네이팅 해 주시고, 각계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게 가장 올바른 길인지, 어떤 게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인지, 논의를 계속 할수 있도록 좀 서포팅을 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유영재 교수님은, 이제 아까 편향성 완화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요. 멀티모달은 텍스트보다도 데이터 확보도 그렇고, 다양한 데이터로서, 그러니까 편향성 완화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효과적인 편향성 완화를 위해서 어떤 연구들이 더 필요할지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거 너무 불편하더라. 뭐, 신임자로서,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이 기회를, 과장님한테 또. 네, 꽤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하진 않지,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연구적으로, 뭔가 실적을 중요시하다기보다는 뭔가 학계와 인더스트리 간에 같이 리스크 테이킹을 좀 지원을 해주고 하는 풍조가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아직 많이 있을 것 없지만은 학과의 큰 지원과 그리고 많은 해외 협력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드리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당연히 바이어스 같은 게 존재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특정 인종 피처 같은 것들은 좀 그 부정적인 것과 연결이 되거나 혹은 비주얼화가 그 워드 피처를 같이 배운다고 할 때 뭐 그 유명한 문제인데 그 만약에 그 유튜브에 검은 양들이 많다면은 뭐 당연히 그 양을 뭐 검은색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텍스트랑은 또 다른 것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주얼에도 바이어스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의 그 컨센서스나 어떻게 보면 터커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또 다 돈이 되거든요. 네, 사람들의 그 바이어스를 유튜브 안에 있는 바이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AI랑 사람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뭐 소형 그룹에서는 하기 어렵지만은 연구비도 많이 수지를 하고 아직 초반이지만 그래서 그 AI와 사람의 그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멀티모달 바이어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당황해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럼 김주호 교수님은 아까 되게 중요한 몇 가지 점을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초거대 생성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HCI 연구에도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나오긴 한 이슈긴 한데요. 사실 인터랙션 데이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적다. 연구에 있어서 실용에 있어서 물론 교수님 링글에서 그 이제 하셨을 때는 그래도 데이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학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좀 뭐 일반적인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이제 인터랙션 데이터 관련해서는 확실히 아까 이제 하정우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이제 학교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면 그런 인터랙션을 모으려면 돌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주기적으로 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산학 협력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스케일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들 중에도 그런 스케일이 나오는 서비스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이라는 것이 어떤 뭐 한 사용자도 굉장히 많은 사실 인터랙션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유튜브 비디오를 막 초단위로 어떤 식으로 끊어서 보는지 뭐 하루에 어떤 비디오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브라우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다 데이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처리가 잘 되고 나면 사실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많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활용성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 그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는 이제 보통 좀 더 뭐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그 사용자의 인터랙션에서 오는 데이터들은 아직 그 활용도가 좀 많이 높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근데 사실 또 들여다보면 굉장히 노이즈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도 막막한 부분들도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근데 또 저는 또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예,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해영 교수님 처음에 발표해 주셨는데 사실 저랑 어찌 보면 비슷한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젠더나 뭐 이런 이제 톡식한 워드 바이어스 있는 걸 찾고 이런 게 존재하더라 이런 거 많은 좋은 결과 데이터셋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아까 김지영 교수님 냉각수처럼 이제 그런 냉각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그런 말 안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픈 AI처럼 계속 강화학습을 이거 하지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후자에 사람들이 좀 디스플린한 방법이 아니라고 느끼긴 하잖아요. 왜냐면 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맡기도 힘들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신뢰성, 편향성 강화를 위해서 요즘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연구 주제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성, 편향성 강화,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으시면 고언 부탁드립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는 것도 해야 되고 뭐 RL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챌린징한 부분은 맥락의 이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화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사실 사람은 맥락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웨비나에서 뭐 내가 어제 뭐 먹었는지 얘기를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뭐 혐오 표현, 편향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대화하는 맥락이 뭐냐, 누가 같이 내 얘기를 듣고 있냐, 그거를 굉장히 파인 그레인으로 생각해서 발언을 하고 또 상대의 말을 이해를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를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언어 모델은 사실 맥락이 하나도 없죠. 사실 그냥 GPT 정말 제너럴 퍼퍼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랑 대화를 하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산업에 특화되든, 어떤 유저에 특화되든, 어떤 문화에 특화되든, 그거를 다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생성 AI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서프라이징리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의 이제 넥스트 빅 스텝이고 이제 과장님이 얘기하신 이 한국의 AI의 경쟁력 뭐 많은 부분에서 가지고 올수 있지만 저는 정말 눈치 있는 AI 만드는 게 저희의 경쟁력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눈치 있는 AI 좋네요. 눈치 있는 AI. 아, 저도 오늘 많이 배웠는데. 아, 그래서 모든 토론자분들께 좀 답변, 모두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질문 중에 초고대 언어 모델의 시대에 한국어 같이 사용자가 많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 근데 사실 저는 그래도 클로를 열심히 해주셔서 한국어는 좀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오픈AI가 학습을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아까 이제 유영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꺾인 거 아니냐. 우리는 중꺾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다. 사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R&D 혁신 극복 방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힘을 합해서 뭔가를 잘 해보자고 할때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극복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제가 한 말씀만 하면 네. 이렇게 사실 언어도 그렇지만 저는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오픈AI, 구글 다 아시아의 모든 거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뭐 우리가 당연히 서양의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죠. 영어 연구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희 대학에 있으면은 사실 조금 그런 쪽으로 보게 돼요. 왜냐면은 아시아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오잖아요. 그좀 소외되는 나라들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나라들이기도 해요.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굉장히 인구도 많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뭐 차이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아시아의 리더가 되자. 한 말씀. 네. 아,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김진영 총장님도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마무리 가까워졌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여간 그 현장에 계신 여러 연구원님들께서 아주 활동적으로 연구하시는 걸 보면서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흐뭇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인공지능 쪽에서 큰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좀 쓴소리를 하자면은 너무 AI 연구를 시류에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지금 LLM이 나오고 챗GPT 나오니까 와 몰려가는 것 같은데 뭐 전통적인 방법으로 최적화하고 그래서 공장에서 뭐 생산성 높여주고 그런 식의 기술도 굉장히 그 생산성 있고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연구도 좀 계속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정부는 어떤 R&D 지원이나 그런 거할때좀 기술 중립적으로 좀 이렇게 점잖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초라리처럼 일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건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간이 한분 정도 더 말씀 나눌 수 있을 만한 시간인데, 하종우 소장님.
2분 남았네요. 저는 뭐 앞에서 길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외부의 어떤 경쟁자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앞서 나간 리딩 그룹들이 엄청나게 규모도 크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격 바로 싸워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힘을 좀 잘 합해야 되는데 힘을 합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각자의 이해관계와 관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뭐 커뮤니케이션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서로 어떤 그잘 지켜놔야 된다라는 공감대 만들고 그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좀 꾸준하게 투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용하시는 많은 기업들이 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명확하게 한계점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잘 계속 이렇게 잘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아주 초창기이니까 AI 하면은 뭐 거의 완전 무결한 스카이넷 이런 거를 많이 기대를 하세요. 뭐 그런 거 아니다라는 부분 계속 잘 설명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모드로 좀 돌아오면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최대한 잘 활용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 좋겠다. 그 관점에서는 당연히 안전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XAI 얘기가 좀 나와서 저도 짧게 좀 어떤 일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소장님께 좀 말씀 넘기려고 하는데요. 그 사실 딥러닝 우리가 CNN이 나왔을 때 인식을 잘하네 보고 사실 왜 그렇지 해보니까 CNN 필터를 하나씩 열어보니까 얘는 뭐 자동차 타이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이런 걸 알 수 있었는데 사실 OpenAI 샘이 최근에 이제 담화에서 우리는 추론보다 지식 저장에 더 많은 파라미터를 쓰고 있다는 거를 지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틀리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로서 GPT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GPT는 약간 좀 문제가 할루시네이션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장은 괜찮은데 그게 생성을 만들 때 언제 이상한 생성이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을 냉각수가 됐던 아니면 학습에서 됐던 아니면 강학습을 했던 막도록 하는 그 방법이 오히려 아는 것만큼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계속 연구로 집중하고 있고 또 저희 회사 이니지 산업 적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 예측이 되게 중요한데 GPT가 예측을 못하니까 사실 그런 도메인에서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예측을 못한다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예측이 필요해야 제어도 하고 최적화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트랜스폼으로 예측이 많이 정확해질 수 있을까 데이터가 부족해도 이런 거를 좀 중요한 문제로 계속 잡고 도전을 계속 저희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발제자분들 너무 좋은 말씀 인사이트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안현실 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는데. 보세요. 예, 우리 그 최세식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또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셨습니다. 뭐 그 이 경영학자라든지 경제학자들이 이제 winner takes all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winner takes all은 하나의 가설이고요. 가설과 현실은 엄청 다르죠. 그리고 또 세상은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과학기술 공간도 있고요. 비즈니스 공간도 있고요. 또 문화제도적 공간도 있는데 이 세 공간이 공진화를 해야 뭐 혁명이 일어나는 거여서 아마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발제 토론 나오신 우리 분들이 대한민국의 뭐 저 전략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나오신 분들이 열심히 뛰시면 아마 대한민국도 열심히 뛸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음번은 감사합니다. 아마 거의 웨비나 시리즈 거의 대단하게 될 것 같은데 법, 네. 제도, 미래, 사회 관련된 테마로 또 국내 최고 전문가분들을 제가 열심히 섭외를 해서 한번 좋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오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